네, 아, 보고 싶습니다. 아니, 봐주기가 진 것도 있어요. 今回は、あの、パク先生と同じレベルの、あ、男性騎士。3試合、バドギが打った。そんじゃ、言わないんで。いろんそう、あ、それ、結果を。大学生、大学生。結果は教えてなかった。大学生。知らずに見てくださいね。大学生。あ、もう異常じゃん。そうすねん、もう。で、저렇게 바둑이가 더도 어떻게 저도 이기는 상관없이? 네, 대학생. 아, 뭐 이상하죠. 저 쓰는 뭐. 아니죠. 아, 그게 아닌가? 엉터리로도 뭐 금방 지시죠. 어, 근데 이게 이 수를 효율을 그러니까 근데 전례도 저수 좋아하잖아. 아, 진짜? 약간 느낌에는. 저 치우 치우. 대학소? 아,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아, 일단 그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런 수는 이제 팻감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팻감으로? 예. 네, 그러니까 충머리로 두거나 약간 충머리. 그런 때에만 용인되는 수죠. 아, 충머리. 네,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못했어요. 단순하게 받았어요. 예. 캡틴이 바둑이가 좋아하는, 응원진이 좋아하는 여기. 그러니까 난 저는 어깨 짚는 것도 사실 너무 실속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수가 우리 사람들은 되게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려운 수예요, 저게. 저런 중앙을 경영하는 요거는 어려운 수고 요거는 대학수? 예. 지금까지 둔 수 중에서 100이 다 이상한 수는 없어요. 요 두칸부터 시작해서 전부 무식이다요네, 박선생의 이유와 고래와 어때? 흑이 한 7, 8집 정도는 이득을 보고 시작을 했다고 하시죠. 계속 흑이 집으로 이득고? 예, 그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말이야. 제트기에 뭐. 이론에. 전례 뭐 저술을 엄청 좋아한다고 일본 아이가 얘기합니다. 전례도? 전례도 저런 술 엄청 좋아한대요. 바둑이 전례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쪽에 딱 합니다. 아. 해봐요? 전례보다 더. 적겠네. 해봐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두면 약간 내기 바둑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흑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어떻게 기분이 나빠요. 고맙죠. 고맙죠. 그냥 한 칸 받고 있으면 안 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지? 막 이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 막 세 점에 지면 나 은퇴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은퇴를 하면 안 되겠다. 은퇴 걸고. 은동진이가 세 점에 주고 나면은 사람이 겸손해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니 근데 세 점에 발릴 정도면 네 점에 어떻게 이겨? 네 점과 세 점이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나에게. 바둑이의 전법은 뭐냐면 28집이잖아요. 예. 그럼 열 수에 한 집 내지 두 집 따라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예. 초반에 대판 붙으면 안 돼요. 아. 대판 붙으면은 도마뱀 작전이에요. 어. 우리 잘. 네. 그래서 근데 본진이 예. 죽으면 안 돼. 예. 대판 붙으면은 예. 약간 꼬리 잘라주면서 또 한두 집 따라가요. 아. 계속 그랬다가 커피죠. 마지막에 네. 가면은 할 수 없이 예. 사람이 할 수 없이 대판 붙게 돼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 소용 없어요. 그때는 상황이 예. 어, 맞아. 대판 안 붙으면 지기 때문에 예. 흑이. 아하. 평소 날. 그때는 거. 뭐 어차피 뭐 지는 길밖에 없으면 뭔가 붙어야 되니까. 그때 붙어서 예. 그냥. 하도 이게 쉽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할 때까지 딱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수를 끌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두는 수는 다 실수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아니요. 바둑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이 두시는데 세 점 예, 바둑 둔다? 예, 예, 예. 그럼 이길 수 있어요? 100으로? 네? 아, 저 우리 둘이요? 예. 세 점으로요? 누구를요? 조현 사범이 세 점 깔고 예, 예. 이게 100으로 두시면은 예, 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가 그러니까 나를 세 점을 접었어. 내가? 박사범이. 아 그럼, 내가 세 점 접었어. 어떻게 이길 수가? 이기려면은 못 이겨요. 이수가 없네. 못 이겨요. 못 이겨. 흑이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못 이기는 거예요. 예, 못 그렇죠,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실수를 안 해도 돼요. 아니 자기 실수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젖바둑을 두는데 네. 아, 맞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예. 승차기라는 건 없어요. 승차기 바둑이라는 없으니까 것은, 와, 완전... 바둑이라는 것은 네. 상대방의 실수로 이기는 그런 경기예요. 아 바둑이라는 게임을 네. 그런데 상대의 세 점을 깔았는데 상대의 28집이 지금 불리하잖아요. 예, 되게. 그렇죠, 그렇죠. 최소 흑이 28집을 계속 실수를 해야 돼, 그만큼은. 그렇죠. 28집 따라잡힐 만큼. 네. 100수 내지 150수 둘 때까지 계속 실수를 하기 어렵다. 때문에 따라잡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둬가지고 따라잡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역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흑이 역전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100은 뚜벅뚜벅 두고 있고. 기억이 그냥... 안 나시겠지만 옛날에 젖바둑 둘 때, 막 깔고 둘 때.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예.
안 되잖아요, 실력이. 아, 아홉 점에도 짓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보면은, 네. 나중에 보니까, 네. 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흙이 막 자기 혼자 막, 자멸을 막 했죠. 선수하고 막, 네, 뭐 네, 단수 치고 막 그래가지고. 네, 네,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면은, 백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지. 예, 그쵸.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저 후보 안 되게 싶어요. White won. White won by resign. Yeah. Oh. Yeah, because yeah, black was ruined. All of a sudden. 이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또 여기. 여기 거기를 둬요. 일단 좌상계의 흙은 제가 저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흙이라면 저기를 두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두 칸 받은 거. 같이 두 칸에 넣으면 두 칸. 두 칸에는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느낌으로. 네. 지금 백이준수도 사실 바주 1호에는 굉장히 어긋난 게. 마음 매우 어긋났죠. 좌하귀에 흙들이 견실하잖아요. 원래 견 두터운 데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이. 가깝지도 않지. 네, 근데 가깝게 갔는데. 네, 한 이 정도로 가도 이것도 네,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1호는. 근데 견실한데 돌이 가까이 갔으니까는 이거는. 또 막 어깨를 짚은 거면 약간 이해가 될랑말랑하는데 또 약간 애매하게 갔. 그타 네. 구침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거 아주 기본 적격을 덧치죠. 예, 네, 그쵸, 그쵸, 그쵸. 그거는 굉장히 들 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보통,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봤나? 너무 이상한데요. 그거는 족보에 없나요? 이거, 족보에, 아예, 그러니까 4,000년 역사 중에 아예 없어요. 4,000년 역사? 예. 네. Have you seen that move? No, not in 40 million. So come on.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AI가 그나마 퍼센티지가 높은 곳을 준다고요? 꼼수 전혀 안 쓰고? 자기가 생각한 최선의 수? 상대방이 자기 갖다 쓰면 어디 둘 건지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최선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최선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수를 기도 내가 하기 때문에. 예, 저런 수를 두고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악수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대로만 두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좀 머리에 깨이는 느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흙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다음 흙에 가고 있어요, 막 전문. 다음 한 어디로? 저는 상변에 화점에 너무 두고 싶거든요. 여기요? 예. 그런 식으로 두면 바둑이한테 못 이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거기 너무 아니, 두고 싶어요. 한번 더 보세요. 아니, 근데 싸움은 초반에 붙어야 돼. 초반에 붙어라. 나중에는 이미 나중에 이미 기회가 없어. 이미 나빠지면 상황이 안 좋을 때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못 이겨요. 붙으려면 초반에 붙어요. 그렇죠. 가능한 초반에. 초반에 좋을 때. 아 그런 네? 식으로 못 이기는 걸칩니다. 아 그 걸치는 거 좋아 보여요. 네.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있는 수. 그거는 있는 네. 수죠. 네. 예. 족보 있는 수. 저 같아서 걸거든요. 좀 소심해 보이는데? 가장 적극적인 네. 수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가 네. 됐어요. 가장 적극적인 수예요. 5급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아 예. 적극적이다 이렇게 예약이니까. 아 왜냐면 백이 흙이 만약에 3,3에 붙이면요 바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흙의 안형을 뺏으면서. 그렇다고 막 붙여가면 흙한테 뭔가 좀 그러니까 바둑 용어로 좀 가닥을 주니까요. 뭔가 흙한테 가닥. 예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흙한테 아무런 뭔가 해볼 기회를 안 주면서 이제 안형도 뺏고 뒤에 집도 챙기고 아주 좋은 수 같은데 같지만 그렇다고 그 수가 무섭진 않아요. 근데 저 수가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약간 좀 엘프고는 손을 빼던데 흙이. 아니 흙이 흙은 프로입니다. 흙은 네, 그러니까. 아, 저 수는 비슷한 좋아. 랭킹의 프로입니다. 네. 아 박사범의 바둑이라고 봐야겠네. 아 저 수 좋아 보이는데 대승적인 느낌이 확 와요. 예. 예. 연결도 하면서 고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걸칩니다. 아, 걸치니까 또 여기 딱 그것도 걸치는 거구나. 안전하게. 예. 저 다가선다고 얘기하는데. 아 다가선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AI의 역시 전문가 분이시니까 저것도 걸침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걸친다는 건 이제 화점이나 소목에 바로 걸칠 때 그렇구나. 이렇게 쓰는 두 점일 때는 걸친다고 안 하는구나. 다가선다. 예. 예, 맞아요. 그럼 제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냥 아주 집만 지키면 걸친 거 맞는 거 같아. AI는 걸친 것도 저기. 아 근데 지금 확정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 지금 50집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예. 형제 판단 좀 해주세요. 예. 아니 흙은 100은 10집밖에 없잖아. 10집 정도 이건 이야기가 좀 그럼 15집 돼? 15집 27집? 좌하기도 좌하기도 15집 되잖아. 좌하기 15집이야. 39집 한 40집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100은 여기 있죠? 흙이 30집 정도 우세한 거 10집 정도니까 그게 다인데? 나머지는 얘는 다 이게 막 공백 이런 건 다 집으로 안 넣거든요. 전혀? 그러면 여기, 여기 몇 집이야? 12집 여기? 그것도 12집 엄청 보수적으로 봐서 15집? 네 그럼 42집에 네. 여기 10집 빼면 32집. 예, 예.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네, 28집에서.
근데 이제 또 요런 백돌들이 또 약간씩 그 집은 쳐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이게 내가 백이면은 집 하나도 안 쳐주잖아. 곰마라 곰마가 온데 떠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자를 씌웁니다. 모자를. 와 이렇게 씌우고 와 좋은 수다. 좋은 수? 와 이게 아니 AI 같은 수는 다 좋은 수고. 아니요 저 수는 딱 느끼게 와요. 와 저건 나 생각 못했는데. 스고이.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림을? 네, 이게 영열 이 선착의 효들이 이 걸레처럼 보이던 돌들이 갑자기 약간 새벽 아니 여기 다 이게 다 터져 있는데 스고이 되셔 안 오세 이거 스기노 이때 또 이때 되셔 난가 지금 막 리얼 돌들이 이 점을 연결한 듯한 느낌이에요. 점을 연결한 듯한 난가 파르나 있게도 난가 이 간지는 스고이 이거 그냥 진짜 수죠? 네 저치고 그러와 센세노 레벨 난가 로쿠즈 위그라이 이겼어요. 네 어? 네. 약간 저거 이상한 것 같아, 흑이. 흑이? 어, 난 이상한 것 같아. 맞아, 크로가 부식이다 또. 아, 약간. 약간, 저 수를, 그니까 제 말은, 저 씌운 수를 당하고, 벌써 흔들렸어, 보니까. 여기 딱 지금 이만큼 지는데? 아, 저건 너무 쫄았네요. 개 쫄, 아니, 죄송합니다. 엄청 쫄았네요. 백이 또 이렇게 둡니다, 여기를. 어디요? 굳혀져요. 오! 아, 아 보통 이거 두면 안 되겠다. 아, 이제 바둑이 팬 돼야겠다. 나 바둑이 팬이야. 아니 일단 아,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 뭔가 다른 AI. 그러니까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예. 그냥 온갖 수단 다. 왠지 전례 아예 그 저희가 F9로 공부하거든요. 근데 F9랑 또 많이 다른 것 같아. 다르죠. 예. 스타일 봐라. 스타일. 나 마음에 드는데. 대승적이야 후방. 후방하기도 하고 약간. 아니 좀... 지금 다른 건 두무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이기는 길로 가는데요. 예. 아직까지. 와, 근데 저수, 와. 근데 사실, 흙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까부터 그걸. 네. 전 아직도 거기 두고 싶은데. 왜 나쁜지 모르겠어. 왜 거기 두면 안 되는 거지? 왜? 여기 붙입니다. 예. 붙이고, 붙여요. 아, 이것도 괜찮아. 누이니까? 흙도 잘 되는데요? 들어와서 꽉 막죠. 예, 네, 흙이. 나보다 낫네. 아, 이걸로 흙에 필승짓 했네요? 야, 이거 보니까. 왜냐면 백도 상관도 별로 집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네. 흙도 좌변 다 가서 너무 크니까 제 생각엔 백이 다음 수를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좌측으로 세점 바둑 저기 좋네. 제자랑 두면은 이 정도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백으로? 아니요 아니, 물론 제자랑 두면 힘들겠다는 생각 안 하는데요. 결국 힘들겠다 생각 안 하지만 져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일단 들여다봅니다. 응? 집을 만들어주죠. 괜찮아. 해폰가요? 아니요 괜찮아. 저수는 일단 교환이 될 수 있으면은 만약 받아주면 데이득. 데이득이? 예. 사선의 집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네. 그건 원래 집이거든요. 그건 원래 흙집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딱 후당수. 와. 그러니까 흙이 이쪽에 정확히 아, 집 잡죠. 딱 집을. 네. 아 뭔가 한 판 더 가고 싶은데. 그게 딱 붙입니다. 예. 네. 네, 아까 잡았어요. 그치. 젖히고 뭔가 너무 늘고. 쫄았어. 네. 그리고 딱 하니까 이미 완이 다 됐죠, 네. 그죠? 네. 이쪽에 또 붙입니다. 야. 젖히면 밑으로. 안 젖히고 여기 그냥 꼬부리더라고요. 좋은 데요? 여기 맞고. 그죠? 막았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제해야 되니까. 근데 왜 상관 안 들어가죠? 지금 여기가 집 되기 쉽지 않죠? 중앙에. 이미 예, 아예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예. 집 지으려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일단 또 확실하게. 네. 아 근데 흙도 되게 단단하게 둔다. 단단하게. 흙도 이런 이미, 스타일 아닐 텐데. 이미 지금 프로들이 여러 명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쫄았어. 이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예. 네. 한 칸을 딱 찝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흙이 시간,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무제한이라고요? 아, 무제한을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네. 그래야지 덜 억울하니까 지더라고. 아 그리고 또 바둑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렇긴 하지만 하는 동안에 또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 네, 네. 하는 동안에도 생각을 하고 항상 있잖아. 상대방이 장구할 때 뭐 하세요? 화장실 가서 뭐 한 장 있다 보세요? 같이 생각하죠. 아, 그게 또 바둑이한테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시간을 긴 시간으로 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긴 시간 두면 사람한테 무조건 불리해요. 아, 거꾸로 알아요. 빨리 돌아야 되는군요. 속기로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사람이 실수를 아 30초 바둑 했다가 1분 바둑 하죠? 네. 더 못 이겨요. 2분 바둑 하면 물론 무조건 못 이기고.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 그
60대 0으로 지고 나서 네. 그 충격 때문에 네. 아, 속기 때문에 60대 0이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네. 네. 실제로는 반대예요. 어. 판후이가 제가 얘기했지만 판후이가 알파고한테 5대 0으로 졌잖아요. 예. 그거는 장고바둑. 아. 속기바둑 5번 더 졌어요. 아, 네. 3대 2로 졌어요. 아. 두 판 이겼어요. 오, 속기 약하군요. 어,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AI한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인간한테 손해네요. 그렇죠. 네. 네. 어, 엄청난. 그러니까 속기에 강하니까 뭐 장고를 해야지 사람한테 이길 수 있다는데. 네, 네. 이러면 돼. 사람은 장고하고 사람 어차피 AI는 속기하면 네.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같이 장고하면. 네. 자기 시간을 같이 한 시간 써야지. 아. 그죠? 이왕 할 거면. 네. 그렇죠. 박사모님은 오지 5초한테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스톱기 있습니다, 얘들. 네. 어, 이상해? 이상해? 흙이 약간 끊었어. 어, 이건 그냥 흙이 좀 이상해. 아, 여기 끊기면 좀 안 좋지 않아? 네, 저게 끊기는 게 더 무서운데, 저기 끊기면 어떡하지? 딱 여기를 둘 텐데, 저 같으면은. 아, 공격으로? 네, 이걸 둘 텐데. 이거는 이상해요. 원래 돌이 끊어야 되는데 돌 자꾸 연결시키잖아. 아니 근데 무서웠겠지. 난전이 되면은 무서웠겠지. 네. 실수할 큰 네.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전상 네. 그렇게 이런 것 같은 약간 좀 쫄았네. 네. 그러니까 약간 위축됐어. 바둑이가 여기서 여기를 갖다 누릅니다 이렇게. 이상한 거 있는데 호구 쳤어? 호구 쳤죠. 호구 안 칩니다. 귀를 지킵니다. 아 고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호구 여기선 빼고 그냥 귀를 딱 지켜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얘 특히. 자살 특공대를 딱 구합니다. 우와, 이거는 진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된다. 단수 치기 전에 삼삼중이 괜찮네. 네, 왜냐하면 날을 짰을 때 그게 다르니까요. 아, 일로 왔을 때? 네, 이선 날을 짰을 때 단수를 안 쳐놓으면 득이니까요. 여기 단수. 그렇죠, 그 단수 안 쳐놓는 게 득이에요. 단수 치기 전에 만약에 나 흙이 받아주면 데이득이니까 흙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흙은 이렇게 받았어요, 단수로. 예, 예, 그렇죠, 그게. 그래서 형은 놔두고 효율적으로. 놔두고 여기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다고. 어, 근데 이거는 바둑이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AI 이때에 이제 이 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둘 수 있는 수죠? 둘 수에 있는데 약간 조금 실수 같아요. 네, 실수 같아요. 약간 실수기... 이상해 보이네요. 네, 백이 받아줘도 지금 거기 엄청 유리해요. 바둑이 승률이 아, 5%밖에 안 돼요. 잘 두고 있구나. 아, 그런 거구나. 또 되게 못 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 되는 거였어. 아,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저기 든 거야. 그랬더니 일단 뭐 끊을 수도 없는데 여기 어디에 뒀어요? 네. 했을 때 오. 여기 당연한 수죠 이거. 예, 그거는 뭐 너무 두고 싶죠. 예, 사실 그죠? 붙이고 싶긴 하지만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못 그러니까 프로가 엄청 참다가 이제 드디어 이러니까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네, 내가 이 정도로 쳐왔는데 네. 이거는 전혀 악수가 아니지 하고 딱 보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죠. 그거 하고 뭐 이거에 뭐 살기만 하면 이긴다. 네, 네. 그런가요? 네, 네, 네. 그쵸. 그리고 죽을 돌이 아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죽을 돌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죽어요, 근데. 네. 그 건너붙이면요, 이제 저치고 막 호구치고 두면 되니까 사실 별로 무섭진 않거든요. 이게 어느 게 더 센 거죠? 이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흙이 폴리탈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근데 바둑의 수가 굉장히 놀라운데 바둑이 여기서 연결했나 보네.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응? 지금 너무 느리지 않아요? 네. 충격적이네. 아까 내가 조은현 저기 저런 수는 조국 스님 저렇게 두 개 저렇게 안 되죠. 예. 네. 이창호 이창호 사모님이라도 저렇게는 저는 그냥 못난이 수 못난이 수 대학교? 아니 이상한데 너무 못 뜨던데 못 뜨는 것처럼 느껴요. 여기에 뭐 약점이 있나요? 약점은 있죠. 지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지킵니다. 이 선으로 이렇게 딱 빠져서 저건 약간 좀 과하게 지킨 거 아닌가? 나 같으면 그냥 이게 한 칸 찍고 있을 텐데 과하게 입고 과하게 지켰네? 아니요 근데 들어갈까 봐 다음 배기 한 수 그래서 다음에 딱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 허재구단 저런 식의 중앙 네, 이 돌만 살면 무조건 이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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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기도 했어요. 이건 시간을 무제한으로 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얘기하면서 이거만 살면 이건 도저히 질 수 없다. 그 말을 하면서 흑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이것만 살면 이긴다는 얘기는요.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개갈래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그 집 제 지금 다 요걸 다 집으로 세줘도 그 다 세요? 네, 다 세줘도 15
20, 30집. 30집 정도잖아. 아무리 크게 해줘도. 어. 30집밖에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야. 설명이 집이 아니면. 일단 100이 다 죽치고 뚫지 못하거든요. 축이 어. 흙이 유리하니까. 그럼 10이 20집에. 한 25집을 쳐줘야 된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가 20, 22집이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아무리 많이 찾아도 30집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흙이 반면으로 요것 빼고 15집을 유리하거든요. 아. 이거 더하기 15집 유리해? 예. 근데 5집 빼야지. 예, 5집 빼야 되니까 그 10집 플러스 이만큼 유리하다? 어, 근데 이게 집이. 한 10집 가까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20집 차이가 줄었네. 그러니까 아까 네, 28집에서. 20집은 차이가 안 나요. 20집 차이가 안 나는데, 요게 살면은 이제 100이 이제 요런 데 약점도 있고, 두터운 면에서도 흙이 100집 뚫는 것도 있고, 이게 30집이 차이 안 나거든요. 이게 뚫는 게 있어가지고. 안 나니까 이거 살면은, 그게 한 15집 정도는 유리하다고 싶죠. 그럼 대구 시합에서 만약에 대기 흙이면은 필승지사네? 그쵸. 질 것 같지는 네. 않은데요. 아, 실제로 처음 보면은 질 자신이 없죠.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이 바둑은 대기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이겼을까?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흙이 네.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기려고 둔 것 같아요. 일단 이기려고 둬야죠. 아니 물론 이기려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기려고 정말 엄청난 굴욕을 참고 뒀는데. 네, 이런 식의 바둑을 인간이면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화를 냈을 거란 말이죠. 이게 화를 낸 수예요. 이게 고대에 무상했다. 그나마 저게 화를 냈는데 그거를 계속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결국은 제 생각에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흙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요. 어, 백한테 좀 달렸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둡니다. 네, 저도 거기 두고 싶어요. 거기 두면 대처 없을 것 같은데. 네, 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위험하니까 생각 뜨더라고요. 네, 뭔가 한 번 하나 들여다보고 싶고. 이걸 밀고 나오는데. 네. 젖힐 수 있을까요? 젖히면 끊기면은 뭐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늘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늘면 늘어야 되나요? 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늘립니다. 예. 예. 또 뚫으면 그 다음에 젖힐 수 있나요? 그 다음엔 젖힐 수 일단 젖히긴 하는데요. 젖히고 나서 그 다음에 별로 소속감이 안 보이긴 한데. 두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보죠 여기서. 아, 쉬워 보이는데요. 쉬워 보여? 네. 아, 그렇군요. 또 누르야 돼. 또 누릅니다. 못 젖히고. 아, 이거는 왜? 그러니까 늘잖아요. 예. 바둑에는 최선의 수를 두기 때문에. 아. 상대방이 실수할 걸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예. 진영 진영은. 그렇죠. 그걸. 또 누려요. 그러니까 흙이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네네네. 네, 네.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좀. 왜냐면 붙이면 어떡하지 또. 또 눕니다. 이때 이제 아, 이 정도는 투명하다 그러고 여기를 어... 딱 정리를 합니다. 그때 한가하게 여기를 돌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요거 단수하겠다는 건가? 일단 뚫고 가는 수가 있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대약수인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뭔가 백이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붙여가지고요. 어디에 끊기는 거예요? 네, 저기 이제 그러니까 한 칸을 세 번 뜬 거 있죠. 하나 둘 셋. 거기 붙여서 끊는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연결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기 약점을 먼저 보완하는 거군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이제 좀 삐져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맞고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수정. 예. 그냥 이해하기 쉬운데? 예. 아생 연애의 살차다. 그렇죠. 예. 아생인데 그냥 연결하면 안 좋으니까. 그냥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흐름 타서 연결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 흙도 따냈죠. 따내면. 따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네. 여기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따내니까. 여기서 또, 또 막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흐름 타서 연결한 거예요. 안 막을 수가 없네 이거는. 그냥. 네 거기는 막아 놓으면 또 상변 흙이 막상 또 못 살아 있거든요. 신경 쓰이. 아까 쉽게 산다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제 두면은 살 것 같은데 이제 둬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두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 20집 같이. 차이가 아직도 아 집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더 나나요 이제? 일단 상변 살면은 100이 집이 하나도 없어 보이긴 왜 여기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 집 되기가 쉽지 않죠? 예예 그쵸 예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형사는 흙이 살면은 네. 흙이 유리한 형태거든요.
아, 유리한 상태죠, 그런 상태. 네. 아, 아까 스무지 차이였는데. 이게 맞고, 근데 이제. 맞고, 상전, 마늘모. 마늘모, 여기? 어. 근데 이거, 그거 봐주 너무 어려운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졌어요. 왜? 진짜? 그럼 흙이 되게 뭔가. 살기가... 아, 이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으면 흙이 이게. 안 죽으면 이게. 예. 확실히 이겼어. 이게 죽으면 뭐, 흙이 못 이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현란한 거 프로에 네. 핵마법 연결하니까 여기 딱 됩니다. 역시 박상범 씨 나랑 비슷해. 붙이고요. 어떻게 나왔죠? 또 눈 또 나와. 아, 예, 예. 이때는 젖힐 수 있을까요? 네, 젖힐 수 있죠. 젖히는 게 좋을까요? 예, 젖히고 싶은데요. 젖힙니까? 네. 또 젖힙니다. 네. 네. 뭐 흙은 뭐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주죠. 그리고 예. 여기를 딱 이렇게 아하 정도입니다. 이때 바둑에 또 전매 특허 삼삼을 들어갑니다. 아 그럼 이해가 돼요. 어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저는 무스타지 예. 무스타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요리를 주면요 예. 찢는 게 있거든요. 아 끊어지나? 예. 요리를 주면은 A와 C가 맞보기로 되게 곤란해요. 아, 여기를 두면 네. A와 B야 맞보기. 네, 네. 그래서 원래는 백이 이쪽으로 지켜놔야 되는데 네. 지켜놓고 나중에 3,4,5면 흙이 이쪽으로 막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물어와서 흙이 1로 받으면은 여기 찍는 게 백이 선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도대 연결이 쪽, 요,